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인간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자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빛, 공기, 물. 어쩜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조건 없이 그 혜택을 누려왔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죠. 대지의 끝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 바로 모래사장인데요. 빛의 통로이자 세상을 투영하는 마법. 이곳에 자연이 만들고 인간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존재합니다. 흔히 순수하고 맑은 사람을 들어 우리는 이곳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투명함의 묘미, 오늘의 주제가 바로 유리입니다. 빛과 색이 빚어내는 마술, 삶을 조명하는 유리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지구상에 유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생활용품부터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창문까지 모두 사라진다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끌림에선 우리 세상을 투명하게 하는 유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래 속엔 유리의 주 원료가 되는 석영이란 광물질이 존재하는데요. 과거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애니메이션 모래요정 바람돌이, 다들 기억나시죠? 투명하니 떠다니는 건 어쩌면 빛과 색채까지도 투영하는 요술과 같기에 모래요정이란 캐릭터가 여기서 탄생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만약 지구상에 이 유리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유리로 된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도시 전체가 창이 없고 벽으로 온통 막혀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인간의 낮과 밤이 온통 암흑천지로 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낭만과 감성까지도 모두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유리는 건축 자재로 활용돼 온 만큼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화려하고 예쁜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보는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부 핸드메이드고요. 그리고 주문자 생산이기 때문에 그 손님이 원하는 사이즈로, 컬러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그 맞는 장터에 설치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너무 예뻐서 제가 네. 작품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제품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데 네. 이 작품들을 특별히 부르는 용어가 있을까요? 아트그라스고요. 스테인드그라스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유리를 저희가 로에서 구워서 그 다음에 칼라 작업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특유의 샤이닝하고 메탈한 느낌, 유리 인테리어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빛의 각도에 따른 다양한 느낌과 텍스처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유리 타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타일 하면 점토로 만든 토기가 익숙하시죠? 그런데 알록달록 색깔도 모양까지 다양한 유리 타일로 벽을 장식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색도 정말 다양하고 모양도 정말 예뻐요. 점점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나요? 유리 제품들은 아무래도 장식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유리 모자이크 타일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관상용으로 많이 유리 타일을 많이 씁니다. 이 맑고 영롱한 소리가 바로 천사의 악기라고도 불리우는
워터글라스 하프인데요. 기계적이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소리,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잠시 감상해볼까요? 글라스 하프는 중세 리투아니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9세기 초에 유리잔을 이용한 음악이 널리 성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들은 악기를 이루는 선의 진동을 통해 공기의 압력이 주기적인 변화를 가짐으로써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때 공기의 주기적인 압력 변화가 1초에 몇 번 발생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 즉 주파수가 결정됩니다. 물과 콧만으로 연주하는 글라스 하프 역시 공기의 진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유리잔을 문지르면 유리잔 내의 공기들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때 유리잔 안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혼탁한 삶을 닦아내듯 투명한 유리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빚어내는 이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유리조각작가 혹은 유리조형작가라 부릅니다. 과연 딱딱하고 그 파편조차 위험할 것 같은 유리를 어떻게 조각한다는 걸까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적한 시골마을, 지형적인 특색에 따라 여우골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젊은 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유리 조각 작가로서의 삶을 선택한 이상민 작가가 있습니다. 요란한 소음이 먼저 제작진을 반기고 있었는데요. 언뜻 보기에 그의 작업실은 마치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유리란 소재 자체가 예민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모양까지 변형될 수 있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작품은 인그레이빙 기법, 즉 유리판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글라인더의 절삭날을 이용해 윤곽 작업을 합니다. 주변이나 서적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드로잉 작업을 한 후, 1차적 선별 후 유리에 다시 크로키를 한 후, 정확한 계산을 통해 깎는 작업 과정을 거치는데요. 폴리싱을 통해 불투명한 유리의 표면을 투명하게 만드는 연마 작업을 거치는데, 50단위로 커가는 방 하나당 연마 과정은 무려 5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얼마나 정교하고 인내를 요하는 작업인지 감이 오시죠? 유리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유리라는 것이 아주 묘한 놈인데요. 이 놈이 아주 정갈스럽고 아주 가볍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식적으로는. 하지만 유리라는 것이 매우 단단합니다. 돌이랑 똑같은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조각하는데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조각하는데 한 1, 2주까지 넘나들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유리란 소재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유리 조각이라는 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생소한 분야잖아요. 근데 그 유리 조각가로 활동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야기하면 약간 길어질 수 있겠는데 저한테는 약간의 유리라는 것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공놀이 하다가 어떤 아이가 공으로 유리창을 깨서 우리 아버님이 하도 엄하셔서 제가 그 유리 파편을 제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뭐 제가 키가 크다지 않아서 단신으로서 발다듬해서 올라가 깼는데 유리가루가 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무심코 유리를 비비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하는 도중에 다시 볼 수가 없다,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민 작가가 유리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프랑스 유학 시절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쫓아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희 교회, 그래서 텍스타일과에 피에르 다켕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 선생님 밑에서 제가 텍스타일을 먼저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과가 있다 그러면서 유리과가 있는데, 유리과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유리과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제에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나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유리 소재를 다루고 있었다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면 너는 다른 해석을 할 것이다. 예. 참 유리 조각을 하면서 유리가 파편 나갈 때 제 상처를 다시 바라보고 재발견하는 뭐 그런 시간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민 작가는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 조속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강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이곳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이상민 작가의 갤러리입니다.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개인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그는 매일 이곳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성찰한다고 하니, 어쩌면 자신에게만은 철저히 가혹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6년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온 작품 주제가 주로 물의 파장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 파장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에서 물 파장을 일어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사람의 관계가 그거 아닐까,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 반응을 받고, 그래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들의 마음을 그려놓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유리를 놓음으로써, 그전에는 사실 거울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이제 거울 처리를 해서, 미러 처리를 해서 자아를 투영하는, 나르시즘의 하나의 자아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작품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유명 회사 에어컨에 사용됐던 디자인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인테리어는 에어컨이라는 것을. 최근 그의 작품은 빛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고, 자신을 보려면 거울을 사용하듯 작품마다 빛을 통한 관계 맺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른 작품들처럼 이제 한눈에 봤을 때 무슨 작품인지 알아보게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빛을 비춰서 이제 알아보게끔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빛이라는 것은 조형 쪽에서 매우 소중한 재료고 물성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물체도 알아볼 수 없고, 우리가 형상을 알아봐야 되는데, 또 빛에 의해서 각가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작업은 관객이 지나갔을 때 아주 여러 형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 한번 짚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 작품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매우 틀려집니다. 네. 유리가 없다면 공기로라도 조각을 했을 거라는 이상민 작가. 그만큼 세상에서 관계를 통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의 작품 세계가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상민 작가의 작품 세계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양명성과 이중성을 테마로 한 유리 조각가가 있습니다.
와, 유리 작가답게 이 작품들도 보이고 물건들도 많이 쌓여있는데 지금 안에서 작업하고 계신가 봐요. 제가 한번 가서 만나볼게요.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유리를 이제 갈아내고 있어요. 연마하는 거죠. 아, 이게 유리예요? 예, 유리가 유리처럼 안 생겼는데. 보통 이제 유리가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이렇게 캐스팅돼서 나온 유리들은 겉에가 굉장히 거칠어요. 아, 이게 갓 나온 그 예, 유리들. 그 투명한 유리를 연마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작업 과정 거친 완성된 작품들 제가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100회가 넘는 전시회만큼 그의 작업실도 다양한 작품들로 가득한데요. 가만히 보면 그의 작품은 그 수는 다양하지만 서로 닮아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마도 얼굴을 표현한 작품이 많아서일까요? 제가 얼핏 이렇게 둘러보니까 작가님은 그 작품에 그 사람 얼굴을 많이 형상화시키신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유리라는 소재가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유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고체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딱딱한 유리이지만 그게 열에 의해서 이렇게 액체처럼 변화되는 그 느낌을 고체 상태로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재료에서는 전혀 없는 새로운 그 오묘한 느낌이 유리만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고체이면서 액체 같은 그런 성질과 그리고 제 작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겉에 얼굴이 있고 또 속에 얼굴이 있는데 안에 얼굴이 뭐 밖에 얼굴을 쳐다본다거나 그렇게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마주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투명하면서도 투명하고 고체이면서도 액체 같은 그런 이중성과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뭐 양면적이라 그럴까? 그런 이중적이고 좀 다중적인 그런 느낌이 유리의 성질과 닮아 있어서 이제 저는 유리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양면성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작가님 이 작품은 정말 제 키만큼 큰 것 같은데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그 사유의 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눈을 감고 있는 두상 형태예요. 인물의 얼굴 형태인데 이게 유리이기 때문에 이제 투명해서 뒤가 이렇게 비춰지죠. 네. 그리고 내부에 제가 이렇게 사유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유하고 있는 그 내면에 잠겨 있는 그런 거를 유리 작품으로 표현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 안에 내부에 이런 컬러가 점점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확 몰려서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 마치 뭐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기법적으로는 이게 유리가 캐스팅으로 덩어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게 유리로는 사실 엄청 큰 크기이거든요. 네. 대부분은 뭐 요만한 뭐 주먹만 하거나 이렇게 작은 크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 유리를 녹이는 데만 한 달 반가량이 걸렸고요. 한 달 반이요? 네. 한 달 반가량 녹여서 이게 식혀서 나오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리고 그 전에 뭐 원형 작업하고 몰드 작업 뭐 연마하고 이러는 시간까지 하면은 3개월 이상 걸린 굉장히 오래 걸린 작품이고 유리가 이제 캐스팅이 녹아서 나오면 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은데 이것도 이제 다 연마를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든 거죠. 함께 작업한 시간이 길었기에 인고의 과정만큼 더 애착이 가는 게 어쩜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우창 작가가 작업하는 캐스팅 기법은 유리를 900에서 1000도가량의 온도에서 녹여 액체 상태에서 고체화되는 선행 과정을 거치는데 온도가 맞지 않으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랜 노하우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리 아트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국내 미술에 유리가 도입된 시기는 불과 20여 년 안팎. 그만큼 국내 유리 작가의 활동 수도 아직은 극소수에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만큼이나 희소성이 있는 재료인 만큼 유리 조각의 관심과 저변 확대로 대중적인 예술로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 유리가 범죄 수사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화 속 장면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래 불편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시끄러워! 묻는 말에만 대답해. 앉아. 앉아. 범인을 수사하고 있는 한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취조실 내부에 커다란 거울이 보이시죠? 바로 이 거울의 원리로 취조실 밖 수사관들은 또 다른 범죄자의 심리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취조실 안과 밖의 밝기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점에 특수유리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특수유리창은 반은 투명한 유리의 성질을, 반은 반사하는 거울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거울은 유리에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입혀서 빛을 반사하도록 만드는데 특수유리창은 적은 양의 금속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빛은 반사를 시키고 어느 정도의 빛은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유리창을 통해 취조실에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취조실 내부와 외부의 조명의 밝기를 달리해줘야 합니다. 즉, 취조실 내부는 밝은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특수유리를 통해 많은 양의 빛을 밖으로 내보내는 동시에 많은 양의 빛을 다시 내부로 반사시킴으로써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취조실의 외부는 어둡게 유지함으로써 내부에서 내보내는 많은 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내부로는 거의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외부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유리의 원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좀 더 친숙하게 유리를 접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니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리공예의 본고장은 이탈리아 베니스의 무라노 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소박하지만 그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유리의 섬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갯벌과 가을이면 황금빛 낙조에 물든 갈대숲을 품어 주변 경관과 낭만까지도 한데 어우러져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명소로 꼽힌다는데요.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유리박물관이 바로 그곳입니다. 유리선 박물관 1층으로 들어서면 유리공예와 조명을 접목시킨 자연과 동화 속 캐릭터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큐빅을 이용해 빛이 투과되면서 형형색색 드러나는 유리의 본연의 매력. 그 외 파도치는 물결 속 여신의 모습. 화려한 색채와 역동성 있는 조형미까지 더해지니 정말 눈부시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미대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의 이 유리를 이용해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그 관련된 그 학과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제가 이제 다니던 입학했었던 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유리를 가지고 예술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예상치 않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재미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꽤 오래 하게 됐죠. 네. 유리섬은 10여 명의 국내 유리 작가들이 상주하며 작품을 만들고 전시부터 체험장까지 한 데에 아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리섬 박물관은 테마 전시관과 작가 전시관이 있습니다. 테마 전시관은 동화 속 주인공이나 바닷속 동물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작가 전시실에는 기획 전시를 하여 유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리 아트 하면 아직까진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예술이란 다양성을 표현하기에 새로운 재료로 창조하고 또 대중화를 꿈꿔가는 게 아닐까요? 이곳은 작가 전시관입니다. 작가 전시관은 유리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데요. 현재는 대부도 초등학생 20명의 작품과 관내 유리 작가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품들은 상상 속의 동물을 주제로 해서 어린이들이 먼저 이미지를 그리고요. 작가들이 그 이미지를 유리공예로 재현하였습니다. 지금 시연되고 있는 것이 유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블로잉 기법 중 하나. 고체 상태의 유리에 일정 온도의 열을 가하면 중력이 작용해 모양이 변형되는데요.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인 유리를 블로우 파이프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선보이고 있는데 최대 200여 명이 동시 관람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극장식 유리공예 시연장입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작업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작업이 딱 마음에 들게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좀 이렇게 많이 해본 익숙한 작업들을 하는데 만들고 있는 유리의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보다 훨씬 작아지는 뭐 그런 그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결과물들을 봐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이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민망할 정도로 약간 좀 결과물이 이쁘게 안 나와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식은땀이 많이 나죠. 단시간 내 민첩한 기술과 또 위험한 불을 다루는 작업이니만큼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녹은 유리를 대에 끼우고 불어 모양을 잡는 블로우 파이프 시연에서부터 다양한 디자인으로 탄생되기까지 작가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TV나 다른 영상 같은 걸로 많이 봤는데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뜨겁고 위험해 보이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재밌었습니다. 눈으로만 즐기기 아쉬웠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유리섬에선 직접 유리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램프워킹 체험은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가 있는데 공예용 유리를 이 토치를 이용해서 불로 녹여가면서 유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악세사리 같은 걸 작은 악세사리 같은 걸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체험을 하는 건데요. 네. 불이 뜨겁게 나와서 유리를 녹였을 때 그 성질을 이제 친구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유리봉 또는 유리관을 토치에 녹여 목걸이를 만드는 램프워킹 작업이 있다면 다양한 물감을 통해 색을 입히고 오븐에 직접 구워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글라스 페인팅 체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유리의 모양을 내는 작업인데요. 원하는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모래가 나오는 총을 쏘이면 스티커가 붙은 표면은 투명하고 그 외의 부분은 연마돼 불투명하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유리로 빚어낸 나만의 작품. 과연 그 완성품을 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기가 좋아하는 무늬로 하니까 아기한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컵도 아기가 좋아하는 모양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유리공예 체험을 접해봤는데요. 누군가는 유리공예가 단순 취미라면 또 다른 누군가는 운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날씨의 변화까지도 민감한 것이 바로 유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리는 종교적으로도 그 가치와 작품성을 인정받아 왔었는데요. 빛과 색이 만들어내는 예술, 유리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국내에선 유리화로 더 잘 알려진 스타인드글라스 작가 박정석 씨. 그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최근 유리화 복원 작업을 했던 시흥동 성당을 찾았는데요. 입구에 붙은 작은 현판이 고 이남규 화백의 작품이라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그가 이곳 유리화 복원 작업을 맡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오묘한 빛과 색이 펼쳐진 마술, 잠시 감상 좀 해볼까요? 유리화의 매력은 어쩜 자신을 희생해 빛과 색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묘미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신성함마저 감돕니다. 중세시대엔 빛이 곧 신으로 통했는데요. 특히 성당 유리화는 빛이 들어옴을 신이 들어온다고 동일시했기에 종교와 함께 유리화는 더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리화를 통해서 비춰진 빛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마치 오로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신비한 눈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 이남규 작가님의 사위이자 현재 스테인드글라스 작가로 활동 중인 박정석 원장님인데요. 제가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유리화를 그냥 볼 때도 너무 예뻤지만 빛을 비추니까 더 화려하고 예쁜 모습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유리화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보시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달드베르라는 기법으로요. 현대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입니다. 이남규 선생님이 1968년에 이제 처음 스테인드 글라스 배우러 유학을 가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 이제 많이 보급된 형태의 현대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서요. 이 보시면은 약 2.5에서 3cm 정도 되는 유리 블럭을 작가의 의도대로 원하는 모양대로 깨서 또 그 면 부분을 쳐내서 산란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복원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쏟아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떼어내서 이 복원을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 보수를 위해서 작품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설치된 상태에서 이 복원 작업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유리화는 달드베르 기법이란 현대적 기법으로 21개의 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았는데요. 1979년 고 이남규 작가님 제작 당시 단일 유리화로 동양 최대를 자랑하며 일본 관광객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 이남규 작가님이 장인어른이시잖아요. 그 작가님한테 따로 전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남규 선생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은 건 아니고요. 이남규 선생님의 유족이 한 사람으로서 이남규 선생님 작품이 여러 가지로 훼손되고 망실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공방을 다시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방을 다시 열면서 이남규 선생님의 작품을 그 철거되는 것들을 공방으로 가져와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훼손되는 부분들을 보수 복원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 전문성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뒤늦게 더 공부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남규의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 이남규 작가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남규 작가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불모지를 개척한 한마디로 한국의 유리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 회화과 졸업 후 추상화가로 활동하다 돌연 196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로 건너간 후 글라스 공방에서 유리화 기법을 익혀 국내 최초로 전파합니다. 1974년 중림동 성당을 시작으로 서울의 명소로도 유명한 명동 성당을 비롯한 정동 제일교회 복원에도 앞장서 국내 유리화와 현대 가톨릭 미술계에 독보적인 작업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업하시면서 기쁘고 보람된 순간도 많겠지만 후회될 때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네, 공방을 유지하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물론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정없이 돈이 들어가서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살아계신 분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한테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천국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답답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실은 이남규 선생님 작품이 부서지거나 없어질 때 막지 못해서 일어나는 자괴감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어요. 오묘한 빛과 색이 펼쳐지는 마술. 홍대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있는 이곳은 처음 유리화를 접하는 사람들은 유리 자체가 셀로판지를 덧대 만든 걸로 오인할 정도로 유리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흔히 종교적 건물에 많이 쓰이는 만큼 특별히 그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도 대중화에 대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저도 저 자신도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스며든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얼마나 이 아름다운 빛을 통해서 행복을 주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이런 교육이라는 이 공간을 할애해서 이런 교육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가지고 체험도 하시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처음 배우게 되셨어요? 제가 이걸 배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유럽여행을 갔다 왔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약간 좀 늦은 나이에 배낭여행을 혼자 가게 돼서 좀 되게 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막 다니다가 길도 잃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근데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창문 사이로 비치는 그 햇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거기 앉아서 그걸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짐을 느끼고 한국에 와서도 그때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를 좀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이 공방을 이제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와서 이제 이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밑그림을 그린 도안을 유리에 대고 자른 후 드로잉 단계로 넘어가 알료로 그림을 그리고 전기를 이용해 540도에서 620도 사이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그 결과물을 조립하는데요. 여기서 납선을 이용해 최종 조립한 후 접착 작업을 통해 유리와 납선 사이의 공간을 메꾸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예전에 이제 천주교 춘천 교구장을 지내신 장익주교님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는 마주 보는 그림이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드는 그림, 내가 속한 공간을 온통 채워주는 신비한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부심 하나로 거장의 맥을 이어온 박정석 작가. 그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단지 종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친숙하게 스며들길 소원했는데요. 그의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유리가 없었더라면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이야기들. 유리는 빛의 터널 역할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메신저의 역할도 해온 셈인데요. 자연의 선물에 인간의 기술이 빚어낸 지상 최고의 역작이 아닐까 합니다. 실생활에서부터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기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유리의 쓰임새와 그리고 그 제작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혼탁한 삶을 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유리가 활용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리가 단순히 생활용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